안녕하세요. 아트캐스터 로렌리입니다. 지금 이탈리아 베니스에서는 세계 최고 권위 미술 축제인 제60회 베니스 비엔날레가 4월 20일에 공식 개막하였습니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11월 24일까지 약 7개월 동안 개최됩니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 현대미술 전시회인데요. 국가 간별로 작품들을 전시하고 최고 권위의 황금사자상을 수여하기 때문에 예술 올림픽이라고도 부릅니다. 비엔날레는 개최 시마다 중심 주제가 있는데요. 2024년 베니스 비엔날레 주제는 Foreigners Everywhere, 모두가 이방인이라는 주제입니다. 비엔날레 총괄 큐레이터는 상파울루 미술관 총괄 감독인 아드리아노 페드로사가 맡았습니다. 모두가 이방인이라는 주제만 보아도 예술의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다가오는데요. 이번 비엔날레는 외국인, 이주민, 실향민, 망명자, 난민, 퀴어 등 비주류 작가들의 작업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Foreigners Everywhere' 이 주제는 2000년대 초 이탈리아에서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에 맞서 싸운 단체가 전단지에 썼던 문구입니다. 또 이 문구 그대로를 이탈리아 예술가 클레어 폰테인이 네온 조각 작품 시리즈로 발표한 것입니다. 첫째, 당신은 어디를 가든 외국인을 만나게 된다. 둘째,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은 항상 진실로 마음 깊은 곳에는 외국인이다 라는 점입니다. 비엔날레에서 주목하는 주제는 예술의 흐름과 담론을 형성합니다. 아드리아노 페드로사 총괄 큐레이터는 미술 중심 세력이 아니며 산업화가 덜 된 남반구의 예술가들을 많이 초대하였습니다. 브라질, 페루, 뉴질랜드 원주민의 작품을 초대했고 아일랜드, 포르투갈, 에티오피아, 영국 출신의 예술가들도 포함되어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인과 유색인이라고 구분짓는 것 자체가 구분이지만 유색인 예술가에게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가 그전에는 확실히 일어나지 않았던 성찰에 대한 돌파구를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기존 비엔날레는 유럽과 서양 예술가에게 조명하는 전시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 비엔날레와 2024 비엔날레는 확실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세네갈 등 아프리카 국가가 자체 전시관에서 전시하게 된 것은 처음입니다. 나이지리아, 베냉,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코트디아브르, 콩고, 케냐, 우간다도 참여하였습니다. 각 전시관에서는 아프리카의 정체성, 유산, 혁신의 복잡성을 다양한 시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비엔날레 전시 구성은 26개국의 국가간에서 국가별로 열리는 전시, 비엔날레 본 전시, 병행 전시와 부대 시설 등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올해는 88개국이 참가하였고 비엔날레 본 전시 참가 작가는 331명입니다. 331명 가운데 본 전시에 참가하는 한국 작가는 이퀘드, 장우성, 이강승, 김윤신 작가 4명입니다.
이퀘드는 한국 서양화가 1세대이며 한국 근대 미술사에서 중요한 작가입니다. 월북한 이후 그의 작품은 거의 볼 수 없었는데요. 이건희 컬렉션에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윤신 작가는 나무를 이용한 조각 작품으로 매우 유명하죠. 김윤신은 본전시에서 합이 합일, 분이 분일 조각을 선보입니다. 김윤신은 나무 및 석재 조각, 석판화, 회화를 아우르며 60여 년 고유의 예술 세계를 개척해온 한국 1세대 여성 조각가입니다. 김윤신의 작품은 한국의 전통적인 재료와 기법을 활용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담아냅니다. 김윤신은 1935년 원산에서 태어났습니다. 1959년 홍익대학교 조속과를 졸업하고 1964년 프랑스로 건너가 파리 국립 고등미술학교에서 조각과 석판화를 배웠습니다. 1969년 한국으로 귀국하여 1974년 한국여류 조각과회 설립을 주도하였습니다. 1984년 아르헨티나로 이주한 후 나무조각 작품에 천착했고 회화 작업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2008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김윤신 미술관을 개관했으며 2018년 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에 김윤신의 상설 전시관이 설립되었습니다. 국가 간 전시 중에는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는 참석하지 않았고 러시아관을 볼리비아가 대관하였습니다. 이스라엘관은 가자지구 하마스 전쟁을 두고 2만 3천여 명이 이스라엘 참가 금지 청원 운동이 있었지만 이탈리아 문화부가 거부하여 이스라엘은 전시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작가와 큐레이터는 전시 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한국 간 전시는 한국 향기 여행이라는 독특한 컨셉의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공간, 정서, 기억 등을 향으로 전한다는 컨셉입니다. 구정화 작가는 한국의 여러 도시를 대표하는 향을 제작해서 2분마다 향이 뿜어져 나오는 오도라마 시티 설치 작품으로 호평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향은 강한 정서적인 기억을 남기는데요. 구정화 작가는 한국의 도시, 고향에 얽힌 향의 기억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600편의 사연을 수집하여 이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독일가는 2시간이나 줄을 서서 들어갈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2024년 베니스 비엔날레 국가 간 황금사자상은 호주관이 수상하였습니다. 호주 선주민 출신 아치무어는 선주민의 역사를 2,400세대의 가계도로 그린 작품입니다. 3,464명의 이름이 적힌 이 가계도는 6만 5천년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전시에 참가한 작가에게 수여하는 황금사자상 최고 작가상은 마타오 콜렉티브의 뉴질랜드 마오리족 여성 작가 4명이 수상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마오리족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나타내는 전통적인 마오리 직물 기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60회 베니스 비엔날레 소식을 전했는데요. 아름다운 물의 도시 베니스에서 80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 애호가라면 꼭 들려야 하는 도시입니다. 진취적이고 실험적인 작품, 비상업적인 작품, 그리고 국가간별로 최고의 예술을 선보이는 베니스 비엔날레는 현 예술의 동향을 보여주며 새로운 영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제60회 비엔날레는 역사적으로 소외되었던 문화예술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매주 새로운 전시 소식으로 구독자님을 찾아갑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아트캐스터 로렌이었습니다.